경기장에 불이 꺼졌습니다. 이제 2001시즌부터 활약을 한 임재현 선수가 아닌 코치로서 임명이 되는 그 은퇴식의 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반대로 나왔고요. 왼편에서 다른 공격 형태를 좀 만들어내야 될 게 있고요. 왼쪽 코너 석점 다시 한번 터집니다. 오리온이라는 구단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영광입니다. 네, 정말 누구보다도 선수의 은퇴 헌정 영상이 나왔고요. 네, 그러기도 나왔습니다만 통산 경기 출장 수가 역대 KBL 4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고 이곳 오리온에 와서도 오리온 팀 어려울 때마다 임재현 선수가 나와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어요. 그 선수는 이렇게 그 코치장에서 은퇴식을 한다는 것 자체만 해도 굉장히 행복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벌써 약간 좀 눈시울이 촉촉해 보이는 임재현 선수인데 코치인데 이제는 저도 개인적으로 임재현 코치가 선수 시절에 만나면 저도 초보 뭐 물론 네, 지금도 초보입니다만 임재현입니다.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해줬던 임재현 코치입니다만 이야기를 들어보죠. 경기장에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거의 28년 동안 농구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지금 이 순간이 저에게는 지금 너무 뭉클하고 또 시원섭섭하지만 제 2의 인생으로 또 지도자의 길을 가면서 더 멋지고 더 인정받는 또 그런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같이 농구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다 헌신하고 뒷바라지해 주신 저희 아버지 어머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 때나 경기에 잘할 때 못할 때 항상 든든하게 옆에서 내조를 잘해준 제 아내 김보라 씨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든든하게 뒤에서 또 지원해 주신 장인원 어른 장모님 그리고 모든 친인척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2년 전에 은퇴식에 있을 때 추일승 감독님께서 같이 한번 해보자고 손 내밀어 주셨는데 그때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와 함께 같이 또 했던 아르고 팬들 정말 지금까지 항상 제 편에 서서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또 저를 지도해주셨던 모든 선생님들께 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신 오리온스 구단 단장님 그리고 구단장님 그리고 프런트 직원들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장 김도수 선수와 저희 오리온스 선수들이 나이 많은 형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즐겁고 재밌게 같이 농구를 해줘서 정말 고맙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인정받는 그런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선수로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코치로서의 새로운 시작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